존경하는 52만 포항 시민 여러분, 대도 송도 지역구 조민성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걸어가기 전 이광덕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 문화의 인식제 및 운전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 문화는 건설 당시 2012년 1600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도, 송도, 죽도 이런 물결 고공 구간 827가구 2225명의 주민 이주부터 탄생하였습니다. 이는 오염된 수질의 개선과 앞으로는 도심 활성화라는 포항 시민의 영혼이 있기에 가능한 사업이고, 이를 통해 2013년 11월 2일 전국 최초의 도심 속 관광 내생 문화가 야심차게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통 5년이 지난 현재 과연 포항 문화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동민내에서 행산구까지 1.3km 구간의 물길을 복원해 수변 공원과 호텔, 복합 쇼핑, 테마파크, 백호초 시설 등을 만들어 전국 최고의 관광 해양 도시를 만들자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현재 텅빈 상업 용지로 오사전 가로수 등 미흡한 시설물 관리로 그 가치를 잃고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당이 포항문화가 이에 연속 한국 관광 백선에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포항문화는 국내 최초의 수변공원으로 인근 전통시장의 먹거리와 쇼핑, 송도 해수욕장과 호수코 야경을 띄워주는 포항의 관광 명소로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포항문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며 포항시가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포항 문화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의 동선 변화가 필요합니다. 크루즈선 맥버스와 선착장이 문화관 인근에 모여있어 이용객들은 크루즈선을 탄 이후 문화관만 둘러보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루즈선 선착장과 별도로 하선지를 자료화면에 보듯 문화 안쪽으로 이동시킨다면 방문객을 문화 전체 공간으로 유입시키는 효과를 통해 주변 상권도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운하 주변의 수목식재와 야간 조명 추가 설치 및 체험 놀이장을 제안합니다. 사계절 다양함을 느낄 수 있는 수목을 운하 주변에 식재하고 그늘을 추설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야간 조명을 활용해 운하를 특색 있게 가꾸어야 합니다. 크루즈 승선과 산책 코스를 함께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곳곳에 전통놀이 등을 즐길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들고 문화관의 전시 콘텐츠를 다양화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실제 포항문화의 성공은 포항문화만의 테마인 개발에 있다고 봅니다. 포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변 상업지 행성이 필수이며 자칫 문화 주변 개발이 각 필집에 단계별로 이어진다면 성공적인 관광 인프라 형성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인근 전통시장과 포항 문화관의 연계성 강화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료화면에 보듯 포항 문화의 주민은 근동의 시장과 송림시장 두 전통시장을 이어주는 교각을 설치한다면 이용객 및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죽도시장과 같은 또 하나의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을지라 봅니다. 시장님, 포항시는 적극적인 개발 의지와 우진한 관리로 이주민들의 고귀한 희생과 맞붙은 포항문화를 포항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고 이를 통해 포항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광진수석의 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해로 주민 여러분, 송도 주민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